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든 이 지혜인데, 이거는 받았습니다. 창조 질서에 속한 결혼, 저 구속 질서가 아니고 창조 질서에 속한 그 구속 질서. 구속 질서는 예수 믿는 사람만 하는 거. 이게 교회는 구속 질서입니다. 그죠? 그러나 결혼은 창조 질서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결혼한 거예요. 공산당도 결혼하고 무신론자도 하고 이슬람교인도 하고 결혼 다 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결혼의 죄를 만든 건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분이 이 처음에 결혼을 만들 때 그 설계, 디자인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 의도하신 것이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니까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의하면은, 직접 남자가 받았습니다. 1번, 떠남의 원리. 결혼하면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말이야. 부모를 떠나.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했어요. 사람은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야 돼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 의지하고 부모하고 시간 가까운 사이였죠. 그죠? 근데 결혼하면 떠나는 거야. 물리적으로 떠나는 거야. 같은 집에 사는 게 안 좋아. 결혼은 떠나는 게. 원래 결혼이 없네. 법적으로도 떠나고, 새로 신고하고, 결혼신고하고, 등록하고, 그죠? 새로운 단위를 해서 경제적으로도 독립을 해야 돼. 네.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떠나야 돼. 그렇죠? 예. 떠나게 원리인데, 이걸 어기는 게 한국 사람. 떠나야 되는지 안 떠나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백가정이라고 이렇게 해놓고서도 계속해서 친정어머니가 조종하고, 또 이제 중요한 일이 있으면 남편도 그 자기 아버지 어머니한테 말이야 상의해서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참 정이 없는 것 같지만, 애정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선은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법적으로, 심리적으로 떠나야 된다. 두 번째, 성경에 보니까 두 번째 원리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2번, 연합의 원리, 연합. 아내가 연합해서, 연합을 해야 된다. 연합하면 적응을 해야 된다. 그게 적응이에요. 이건 적응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새로 결혼했는데 이제 친정 어머니도 기쁘게 하고 시부모도 기쁘게 하고 또 남편도 기쁘게 하고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딱 떠나서 둘이 서로 적응하는데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양쪽 부모가 간섭하지 말고 둘이, 그죠? 그래서 연합을 하도록 도와줘야 된다. 연합이 적응이 안 돼가지고 지금 저 15년 갔다 오다가 이혼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 다음에 최고는 그 2년 안에 내가 거의 다 이혼하잖아요. 그러니까 연합을 해야 된다. 연합의 원리는 서로 적응을 해야 된다. 그 말이야. 세 번째 원리는 결혼이라고 하는 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 되는 원리. 한 몸이 되어지잖아. 한 몸이 되니까. 처음에 제 아내하고 저는 다른 몸이었거든요. 저기는 이영애 이시고, 나는 정도도 정시고, 그리고 내 자랑은 고향도 틀리지, 성격도 틀리지, 남편은 아, 이게 적응이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몸이 되는데, 아,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한 몸 때문에 걸려요. 이거는 알았습니다. 친일감에 걸려요. 이렇게 두 사람이 정서적으로 말이야. 친밀감을 의미하는 친밀한 결혼이라는 거예요. 친밀감의 원리. 그 다음에 이제 그 창세기 2장 25장을 좀 계속 읽어보면 이제 어떤 원리가 나오냐면 받았습니다. 투명성의 원리. 투명성의 원리. 벌거벗어 쓰나 부끄러워하지 않냐.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결혼하는데 말이야. 지금 그 남편이 말이야. 여름에 같은 집에 있으면서 둘 다 벌거벗어 쓰는데도 부끄럽지 않아. 그런 관계는 부부 관계밖에 없어. 네. 여러분들 옆집에 가서 벌거벗어 쓰신다면 세상에 살면서 말이야 그냥 실제로 벌거벗어 쓰는데도 부끄럽지 않은 부부 관계밖에 없어. 네. 그게 투명성의 원리. 완전히 서로 신뢰하고 부끄럽지도 않아. 한 몸이니까 부부 관계. 네. 그런데 이 네 가지 원리가 이게 이루어진 것이 이제 그 결혼 부부관계인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결혼한 지 그 처음 8년 동안 연락이 안 되고 한 몸이 되기 어렵고 그래가지고 아내를 많이 괴롭혔어요. 지금 아내가 나와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고 싶을 텐데 말이에요. 제가 이제 이 서론적인 얘기는 거의 이제 끝나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저기 하는 거가 그
6페이지 한번 볼래요? 그리고 맨 뒤, 맨 뒤로 보세요. 여러분 나눠진 것 가운데서 맨 뒤로 읽어볼까요? 그러면 맨 뒤에 보시는 거예요. 맨 뒤에 보시는 거라고 삶의 경험을 공유하기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에다가 이제 다른 사람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예, 이거는 예전에 없던 말씀인데 여러분 그 듣는 태도가 너무 좋아서 제가 뽑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원래 내가 안 가르쳐주지 않았었거든요. 예, 근데 원래 태도가 좋으니까 내가 이제 뽑아서 가르쳐요. 알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받아쓰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아 이거 우리가 아내하고 같이 왔으면 참 좋겠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아 이거 이거 아내하고 같이 남편과 같이 먹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제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 쉐어했으면 좋겠다,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부부세미나에 참석해서 강의를 들어가면 아이고 우리 남편도 같이 들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하는 줄 어떻게 알 수 있냐,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갖다 보면 갈등이 많잖아요. 부부싸움 때도 있고 자녀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이 갈등이 있는데 그래가지고서 이제 상처를 주고받고 꼬도 뵙기 싫고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관계는 그냥 멀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랑하고 하는 관계에서는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용서하고 서로 이렇게 대화해서 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게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부부관계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당신 생각나? 응? 내가 얘기한 거 여보 당신이 사랑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생각나고 있어요. 예? 네 가지를 얘기해. 다 잊어버렸어요. 어? 그렇지.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만나면 만날수록 긴장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위장하고 그렇게 잘 보이고 그런 사랑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랑한다고 할 것 같으면 받았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그 뭐랄까 편안한 마음, 그 이렇게 위선을 떨지 않아도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돈이 떨어져서 우리 남의 물때 없이 이럴 수 있으면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